작년이에요. 중국에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된 일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원 입시에 그만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굉장히 이 학업에 막 그냥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낙방하고 낙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 보고 싶다. 우리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던 그 휴대폰의 전화번호로 이 청년이 그냥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아버지, 저 대학원 입시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시 도전할 거예요. 꼭 합격하고 말 거예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보았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몇 시간 안 돼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화번호로 답신 문자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단다. 너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거야. 결국 최고가 될 거야. 힘내라. 아빠도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 사연이 이렇습니다. 몇 시간 후에 누군가가 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뭐 통신사가 이제 그 전화번호 바뀌던지 더 이상 사용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웬 청년으로부터 그런저런 내용이 온 거니까 읽어봤어요.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렇겠구나, 마음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대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청년에게. 이 청년이 그 문자를 받고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막 눈물을 쏟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낙심과 좌절 그리고 절망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 능력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어떠한 난관과 고난과 역경, 절망도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체험을 한 주인공이 바로 이 사렙다 과부입니다. 3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이 온 팔레스틴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엘리야 선지자, 그 역시도 그 가운데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자, 지방으로 가라, 사렙다로. 그러면 내가 가난한 과부 여인이지만 그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갔습니다. 말씀대로 한 과부가 땔감나무로 쓸 나뭇가지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요구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당신 떡 한 덩이만 내게 주십시오. 이 과부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맥 빠진 목소리로 대답을 하지요. 떡 한 덩이요? 그만큼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가루와 기름뿐입니다. 요거 빚어가지고 그냥 조금 떡 만들어서 우리 어린 아들하고 내가 먹고 이제는 더 먹을 거 없어서 나도 우리 아들도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는 완전한 절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왔어요. 이 기근을 통해서도. 그러나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작은 거 먹고 이제는 굶어 죽는 그러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창조적인 힘, 이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대표적으로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혼돈과 흑암과 어둠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탁 찬란한 빛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계속해서 인간을 제외하고는 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 나가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의 중심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과 힘이 발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더라. 이처럼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뭐 사렙다 과부라고 말을 해도 같습니다. 그 약간의 어떠한 그 방언이기 때문에 요 이름의 그 뉘앙스만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구약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붙잡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딱 손에 잡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정말 축복이요, 은혜이지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전부 다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정황에 딱 주어지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직면한 삶의 정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구절이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이걸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요, 이 말씀, 이것을 이제 표현할 때 로고스라고도 하고 하나는 레마라고도 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66권에 이 성경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왜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그 가운데에서 이걸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고 있는데,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어느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구절이 될 수도 있고, 감동으로 내게 울림이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믿음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딱 생기면서 딱 붙잡는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아닙니까? 벌써 80억이에요. 그런데 절반 뚝 뛰면 남자와 여자 아닙니까? 40억의 남자와 여자. 그런데 남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40억의 남자가 어느 한 여성에게 전부 다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그녀의 남편이 이 여자분에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 로고스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내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허덕일 때에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을 딱 우리가 붙잡으면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좌절로 축 처졌던 어깨가 다시 힘이 생기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 누군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물었대죠.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오지까지 구석구석 다니며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늘 행복한 일들만 있어서 평온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었고, 따님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아드님도 나중에는 물론 회심하고 정말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분이 되셨지만, 그 아드님도 정말 청년 때까지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는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 얼굴 뜨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요,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장 요한 계시록 22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이 헌 하늘과 헌 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마귀의 모든 도전과 공격과 유혹과 시험과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눈물과 슬픔과 한탄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웨이메이커, 길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끝없는 영원한 기쁨의 그때가 오기에.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그걸 레마로 받은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우리 아들이 지금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이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아내가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낙심의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야, 끝까지 빌리 그레엄아 잘 달려가라,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붙잡다 보니까 평온한 심령을 유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괴롭고 힘든 낙심과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어느 순간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기도의 마음 가지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반면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냥 힘 빠져 맥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간 낭비하고 인생 누수해 나가면서 그냥 그 좌절과 절망의 상태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어쩌면 평생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어깨 꺾어진 채 낙심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살리고 일으킬 능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 통하여 소망을 얻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레마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녀의 삶의 정황에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13, 14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함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먹을 거라고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이에요. 그걸로 아들과 자기가 입에 풀칠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방법도 없어서 그냥 드러누운 채 아사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어도
앞으로 굶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너 아들과 엘리야 선지자를 끊이지 않는 떡과 끊이지 않는 공급으로 채워주면서 이 고난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열며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너로 하여금 증거하게 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전투기 조종사인 에디 리켄베커 대위는요, 이 공중전에서 적기를 무려 26대를 격추시킨 미국의 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의 비행기가 태평양에 추락을 했습니다. 태평양에. 그 망망대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구조대가 나섰지만요, 아무리 찾아도 대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흔적도 발견 못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도 다들 그냥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요, 놀랍게도 23일 후에 통나무에 자기의 몸을 꽁꽁 묶어서 폭풍이라든지 막 그럴 때 통나무에서 굴러떨어져 내려가면 그럼 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망망대에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그 통나무에 자기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는 버티고 있던 이 대위가 발견되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켄베커 대위가 자기의 생존 비결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23일 동안 보이는 건 망망대, 하늘을 봐도 푸른 하늘밖에 없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죠. 자결하는 태양이 온몸에 화상을 입혔죠. 물은 천지인데 바닷물이니 마실 수도 없죠.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23일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요, 시편 23편을 정말 정신줄 놓고 싶을 때마다 23편 시편을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을 또한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야, 이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주께 다 맡겨버리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며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물결과 같은 회복과 구조와 나의 일상의 삶으로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는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버티다 보니 결국 주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구조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소망, 절대 희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이자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 그래서 극심한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사람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뉘는 겁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절망과 어두움에 휩싸인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먹구름 꽉 껴서 시꺼먼 공간에 있어도 작은 촛불 하나가 딱 켜지면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지 않습니까? 온 사방팔방이 다 절망의 어두움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소망되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아, 나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도전해야지, 다시 살아가야지
내 인생의 방향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 아무리 인간적 방법으로 이것저것 붙잡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안달복달해도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두울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죠. 오늘 사르밧 과부가 절망적 환경을 극복하게 된 비결은 그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소망이 임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활력, 즉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말씀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아는 말씀에 나타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그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순종이 쉽지가 않더라. 쉽지가 않더라. 특별히 절망적인 환경에서는 더더욱 순종의 요구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렙다 과부를 보십시오. 이분이 모든 게 넉넉하다 하면 나한테 좀 떡 한 덩이 주십시오. 오케이죠, 당연히.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줄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한테 왜 안 주겠습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요 조금 구워먹고 아들하고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그걸 달라. 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제 지난주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가졌던 우려가 그거였어요. 아, 이거 들으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시험 드는 분 있을지 모르겠다. 삶이 너무 힘든데. 아니, 목사님, 지갑도 얇고 월급 받아봤자 며칠 지나면 다 나가서 애 학원 보낼 돈도 없는데 무슨 11조 이야기를 또 하십니까? 시험에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Stumbling block,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그리고 관건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그 체험을 한 겁니다. 터무니없고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선지자의 말,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도전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저 세상에 내려가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이 끔찍하잖아요.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나가라는 겁니다. 고통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한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다면, 원하신다면. 그러나 결국 기도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아니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시잖아요. 온몸에 피 다 흘리시고 온몸 다 찢기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주와 심판과 그 모든 온 지구상 인류의 범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드글드글한 죄악을 온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의 죽으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승천케 하시고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아니라 기적을 드러내는 그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여기 믿으면에는 순종하면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첫머리에 대학원 입시에 실패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화번호로 자신에게 날라온 답신 문자로 소망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절망에서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다 사해 주신 그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레마의 말씀을 반드시 그 안에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인생에 반드시 직면하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난의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 왕성의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